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농사 지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거창은 맛있는 사과로 유명한데요. 농사하면 어떤 농사들이 있을까요? 네, 사과 농사, 그리고 딸기 농사, 포도 농사, 그리고 자식 농사 등등 여러 가지 농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농사를 또 짓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한 농사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친절 농사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밭을 갈아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친절 농사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손님이나 민원인들께 친절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간장하고 깔끔한 목장, 깨끗하고 쾌적한 장소, 그리고 민원인의 높이에 맞춘 편의시설 배치 등이 친절 농사를 위한 밭갈기의 핵심입니다. 아휴, 이제 다 달았으니까 한번 씨를 뿌려볼까나? 아, 귀찮아. 대충. 우란씨. 짜증! 에이, 귀찮아. 아니, 자네 지금 이게 뭐하는 건가? 이런 불친절한 씨앗을 뿌려서야 되는 건가? 아니, 내가 뭘 본다는데 그까이 또 대충 그저 뿌리면 안 되나? 아니라고 해. 아니라고 불친절한 씨앗 안 된다고. 요게 내 말 한번 믿어보게. 친절? 친절 씨앗? 이건 뭐 별 차이 있을라나? 에이 모르겠다. 동네 샘치고 한번 뿌려보자. 네, 이제 밭을 다 갈았으니 거기다가 이제 신한 묘목을 이제 심을 차례입니다. 저 아까 여기 많은 씨앗들이 보였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친절 농사를 위해 뿌릴 씨앗은 미소, 배려, 경청, 정성의 친절 씨앗이 되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손님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나의 태도에 따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정도가 달라지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가을의 좋은 결실을 위하여 친절 씨앗을 뿌려봅시다. 그럼 친절 씨앗을 한번 뿌려볼까? 씨앗을 뿌렸으니 그 다음에는 거름을 줄 차례입니다. 친절 농사의 특효인 친환경 유기농 비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할 때 말을 넘어서서 더 큰 감동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진심을 대했을 때입니다.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 나무도 진심이라는 양분을 먹고 쑥쑥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 보면 이제 손님이나 민원인들을 사무적으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은 데다 말이죠. 우리의 친절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잡초 뽑기, 김매기를 해주고 그리고 친환경 농약을 줘야 됩니다. 친절 농사에서는 입장 바꾸기와 미소 짓기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어려운 걸 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주셨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웃거나 미소를 지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생각도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연구 결과됐죠.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 아,
아니? 아니? 알고 시도 뿌리고 걸음도 주고 김도 메고 해초도 일시 차가 없애가며 정성을 들여 밭을 가꿉니다. 봄,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풍년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참 정성도 많이 들었고요. 시련도 많았는데 주렁주렁 달린 결실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좋은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열렸네. 우린 이제 진열 부자라고. 내 말이 맞지 않는가? 뿌리 따라 거두는 게야 암만. 그럼 우리 이 열매는 이웃들과 나눠 먹으세. 그럴까?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진열은 노력하셔서 가을에 좋은 글씨들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